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개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같이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